이제 와요. 어디 가요? 놀다 왔으면 못한 일은 해야죠. 저거 선율 씨 담당이잖아요. 알겠네. 그냥 가면 어떡해요? 오늘 내놓는 날인데?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돼요? 왜요? 밖에서 놀땐 신나고 재밌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일하려니까 하기 싫어요? 재미? 자네 눈엔 내가 신나고 재밌어 보여? 자네는 내 속이 어떤지 알아? 내 마음이 어떤지 알기나 하냐고. 밖에서 나가서 노니까 신나고 재밌지 않냐고? 아니?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. 나라고 뭐 마음 편한 줄 알아요? 그렇게 대놓고 티안 내도 선율 씨가 나 얼마나 원망하고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. 다 느껴져요. 내가 다 망쳤다고 생각하잖아요. 나 때문에 인간이 못 됐으니까. 그래서 나 대표님하고 가까워질수록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잖아요. 그래, 맞아. 다 자네 탓이야. 다 자네 때문이라고. 자네가 날 깨우는 바람에 다 꼬였어. 다 망쳤다고. 피에 토끼만 가득한 자네 때문에. 다 끝났어.